자, 여기는 신림역하고 봉천역 사이에 있는 B옵션 지상층 투룸이고요. 화장실이 깔끔하네요. 1060입니다. 1060. 옵션은 싱크대랑 뭐 신발장? 이 정도? 이 정도가 되고요. 그리고 따로 여기 보일러실이 좀 크게 있네요. 보일러실이 좀 크게 있고. 큰 방이 되게 큰 편이네요. 여기 벽에서 저 창문까지가 3m 50 나오고요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90 나옵니다. 방이 많이 크네요. 여기 지금 해당 층수가 3층이고, 앞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. 뻥 뚫린 편이고, 정확한 봉천역이랑 신림역 어디가 가까울지는 제가 따로 이제 편집하면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작은 방은 이렇게가 2m 50. 그리고 여기서 저기까지가 2m 80이고요. 거실 공간도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. 근데 TV, 소파 둘 공간은 이게 구조가 그렇게 안 나오고요. 여기에 냉장고를 두면 될것 같고, 화장실 아까 찍었지? 화장실 저기 세탁기를 두고, 여기에는 따로 그냥 창고용으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. 여기가 지금 하나 60에 관리비가 얼마냐? 여기 관리비 얼마예요? 그 투룸 지상층. 2만 원에 뭐 청소비겠네요, 그냥. 공과금 따로 하고 청소 관리비 2만 원. 알겠습니다. 천에 60이면 뭐 넓이가 괜찮아서 바닥도 새로 한것 같고. 네. 일단 지금 관리비가 없고 퇴실 청소비가 10만 원. 오히려 남자끼리 모여 사는 건안 주고 그냥 뭐 신혼부부나 뭐 여자분들 그렇게. 그래요. 내가 좀 소음을 일으킬 만한 그런 거를 안 만들겠다 이거네요. 그래요. 알겠습니다, 일단. 네. 전에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살다가 친구들이 막 놀러 와서 요방 말고 옆방이랑 다른 호수에 있는 사람들이 나갔다 그래요. 그래서 가정집이나 좀 소음을 일으킬 만한 요지를 안 만들려고 하신다고 합니다. 일단 천에 60 지상 투룸이었습니다. B 옵션. 불을 다 꺼도 전혀 어둡지가 않습니다. 여기까지.